또 먹이 뺏어가지고 먹지 마! 하면서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인간들이랑 오늘의 지장템은 바로 대나무 칫솔입니다. 어? 대나무 칫솔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? 그때 막 피봤다고. 네, 대나무 칫솔이 원래 고통스러운 걸 줄 알았는데 네. 저희 그때는 후기를 그렇게 남겼었잖아요. 아, 맞아요. 고통받는 네. 저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 닥터노아에서 네. 저희 대나무 칫솔을 보내주셨죠. 네, 맞아요. 더 이상 피를 보지 말아라. 아, 확실히 더 매끈한 네, 대나무 칫솔을 받아서 저번 거는 잡았을 때 그 표면이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오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마감이 정말 잘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이 칫솔은 쓰면서 피를 본 일이 한 번도 없었나요? 네, 없었어요. 전혀 없었습니다. 정말 다행입니다. 저도 이걸 써봤잖아요. 되게 좋았던 게 되게 매끄럽기도 매끄러운데 납작하고 되게 쥐기 좋아가지고 맞아요. 그 점이 또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쪽 부분이 넓어가지고 네. 잡으면 안정감 있어요. 그러면 요 매끈한 대나무 칫솔의 장점 두 가지를 네. 빠르게 얘기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장점은 이렇게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되는 노블러드 장점이 있는데요. 전에 썼던 거는 여기 네. 막 피가 나고 정말 환경이랑 내 피랑 이렇게 교환하는 맞아요 네. 그런 느낌이 났었잖아요. 네. 근데 요거는 정말 매끈해서 더 이상 양치질할 때 더 이상 피를 안 봐도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뭐 특별한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? 아 그쵸 그쵸. 여기서는 뭐 틀에 넣고 이렇게 네. 고열로 착착 찍어서 네, 만드는 그런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더 매끈하다고 하고요. 또 요게 특허를 낸 그거라요. 하더라고요. 국내 기술이죠? 맞아요. 그래서 뭐 보통 다른 네. 곳에서 많이 쓰는 중국산 네. 칫솔들의 단점들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또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겉에 천연 오일로 오. 코팅을 한번 해가지고 네. 더 이렇게 더 매끈하고 또 이 코팅을 한번 네, 두 번째 장점은 역시 대나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. 네? 이게 대나무가 되게 대단한 식물이잖아요. 되게 엄청 빨리 자라고 사실은 대나무가 나무가 아니라 풀이잖아요. 아, 맞아요. 네. 맞아요. 풀이라서 엄청 빨리 자란다고 하더라고요. 뭐 하루에 최대 90cm? 거의 1m 가까이 쑥쑥쑥 자라는데 이게 자라는 게 비료를 막 넣어서 네.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아 친환경이네 네, 맞아요 비료도 필요 없고 네. 또 물도 따로 줄 필요도 없고 빗물로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다른 자원을 안 들여도 되니까 네. 되게 친환경적이고 대나무 이렇게 싹 자른 부분에서 그 자리에서 또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굉장히 좋은 식물이네요. 맞아요. 그래서 약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썩기도 또 빨리 썩잖아요. 오 맞아요. 여기 한 2주 아니면은 뭐 네. 길면 6개월 정도 만에 썩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이렇게 금방 분해. 대나무 칫솔을 만드는 모소 대나무라는 종류가 있어요. 아, 네. 네, 그 종류는 팬더가 먹지 않는 대나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다행이다. 팬더의 먹이를 뺏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쓰시면 됩니다. 팬더야 맛있게 먹어. 우린 다른 대나무로 만들게. 네.